아나운서 이상형 월드컵. 여기는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됐네요. 참고로 71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자 아나운서 중에 여태까지 등장했던 여자 아나운서들 중에 제가 한 번 이상 그 얼굴을 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형이 최희 아나운서였어요. 최희 마리나 자매님. 네, 성당 누나죠. 나보다 한 살 누나인데 성당 누나인데 뭐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박선영 아나운서, 정인영 아나운서. 박선영 아나운서는 최근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박선영 아나운서가 두 분이 있구나. 어쨌든. 그리고 그 모르겠고 그 두 분 다 모르겠고. 참고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깝게 알고 지내는 아나운서는 고유경 아나운서가 있죠. 지금 앵커 활동하고 있는 유경이 누나. 유경이 누나 한 지난달인가? 어쨌든 한 지난달인가에도 서로 카톡 한 적 있는데 뭐 그렇다고요. 유경이 누나하고는 가끔씩 연락하는 사이라서. 진달래 아나운서, 이양 아나운서가 있어요. 자, 이양 아나운서는 인스타에서 근황을 본 적 있어요. 두 분 다 몰라요. 두 분 다 몰라요? 네, 넘어갈게요. 아, 이분이 그 지난번에 그 개막전 그 인터뷰한 사람인가?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왔죠. 박신영 아나운서, 최희 아나운서. 네, 개인적으로 이상형이었던 분이에요. 마리나 자매님. 네, 이분이 이쁘고. 그리고 배지연씨 없네. 여태까지 보니까 여태까지 배지연씨가 안나왔죠. 그 여의주 아나운서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요. 여의주 아나운서 이름은 들어본 적 있고. 그리고 이지혜 아나운서 이름은 들어봤는데. 그리고 문지 아나운서 이름 들어봤어요. 애매하네. 이분 들어봤고. 살짝 이쪽이다, 사진빨로 봤을 때. 자, 배지연씨하고 공서영씨 나왔어요. 공서영 아나운서는 저 그 최희 아나운서하고 같이 저 실물로 본 적 있어요. 민웅기 기자님 실물로 볼 때. 그때 아마 이승용 단장도 저는 실물 본 적 있어요. 이승용 단장도. 그때 그 해설위원 할 때. 근데 배지연 씨. 그리고 살짝 이분이 더 이쁘네. 애매하네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고민정 씨 안 나오겠다. 고민정 씨 이제 그쪽이어가지고, 이제 정치인이어가지고. 고민정 씨도 이뻤는데. 윤태진 아나운서 나오고 장리현 씨 나왔다. 윤태진 아나운서도 그 뭐냐, 알러빼 할 때 이뻤는데. 넘어갈게요. 네, 넘어가고. 그, 이분 꽤 각도 이쁘게 나왔다. 애매하고요.
스포츠 아나운서 쪽. 스포츠 아나운서. 네. 어, 이면주 씨 본 적 있어요. 자, 16강이 32강이에요. 32강. 32강. 실제로 본 분. 조금 애매한데 이분. 그리고 어, 각도가 살짝 이뻐. 어, 네, 있죠. 그리고 네, 좀 애매하긴 하다. 근데 어차피 뭐 이양 아나운서 이분도 결혼하신 분이죠? 홍재경 씨가 여기 또 나오네. 홍재경 아나운서, 장희 아나운서, 네. 홍재경 아나운서, 스포츠 아나운서 일찍 떨어졌어요. 아, 이미 류현진 씨의 부인이지만 이쁜 건 어쩔 수 없어요. 뭐 이럴 수 있고. 어, 살짝 이쁘게 나왔다. 거봐, 이상형은 이상형이라니까요. 이게 그 뭐냐, 아무리 그 결혼을 해도요, 그래 이상형은 이상형일 수 있어요. 뭐 결혼한 거는 뭐 실제로 뭐 이상형이라고 해서 뭐 그분하고 뭐 엮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. 자, 16강전. 16강전. 자, 16강전. 자, 사진만 보았을 때. 사진만 봤을 때, 네. 사진만 볼게요. 와, 16강전인데, 세다. 최희 아나운서하고 이양 아나운서다.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이상형은 최희 아나운서. 그리고 배지현 씨 이뻤지. 와. 석지현 씨 이분을 어디서 봤냐면요, 그 예전에 그 어떤 어플에선가 그 퀴즈 이벤트 할 때 거기 출연한 분이에요. 그 석지현 씨가 찾아볼까요? 이분이거든요. 어, 네, 인스타 팔로우 해드릴게요. 이렇고. 그러니까 그 이분이 그 어디 뭐 출연한 적이 있어요. 그 퀴즈 그 이벤트를. 하여간 뭐 이런 분이에요. 그렇다고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준결승에서 지금 그 아나운서들 그 프로필을 찾아보는 이유가 그거예요. 그 최희 아나운서하고 배지현 씨가 준결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그 찾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오셨다. 되게 지적으로 이쁘게 나오셨는데, 네, 이상형은 최희씨였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아, 배지현씨 아, 8강이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? 장예원씨. 어? 장예원씨 성당 다녀? 세리명 스콜라스틱 하래요. 아, 인스타 팔로우 돼 있네, 이미? 어떻게 알아보고? 어떻게 알아보고 이미 제가 이미 팔로우를 했네요. 그, 네, 장예원 아나운서. 네. 그, 성당 다니는 분이었군요. 네, 세리명 스콜라스티카.
그러네요. 네, 넘어갈게요. 자, 성당 다닌다는 거를 알게 된 이상, 네. 역시 팔을 나누러 굽어요. 네. 팔을 나누러 굽게 돼 있어요. 한번 찾아보자. 이승희 아나운서. 네, 이렇게 찾았고, 김민영 아나운서. 아, 이분이었구나. 그 뉴스 앵커였구나. 이분이 이런 적이 있구나. 아, 안나경 씨 이분이었구나. JTBC 뉴스로. 아니, 왠지 JTBC 뉴스룸 앵커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.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. 그 손석희 씨 이름에 너무 가려져가지고. 자, 배지현 씨, 유현진 선수한테 보내드릴게요. 와, 그렇게 했더니, 와, 그렇게 했더니 준결승 대진이 이렇게 되네. 잠깐만. 네, 성당 다니는 분 찍어드릴게요. 그래. 그리고 네, 이상형이었던 최희 아나운서. 자, 결국은 이렇게 붙네요. 네, 이상형은 네, 최희 씨긴 했는데, 네, 마리나 자매님 이제 행복하게 사시고, 그, 아, 네, 그 장예원 스콜라스티카 자매님, 네,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방송 뭐 그렇단 얘긴데, 네, 이상형은 이분 찍어드릴게요. 이러네.